네, 안녕하세요. 해골원수입니다. 오늘은 소련 10티어 2차 구축함 그로조보이예요. 이 그로조보이의 특징은 주포가 고속 저각포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고 소모품이 5개나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체력은 이 오베츠킨 함장이 내구 증가, 그러니까 체력 스킬을 찍고 24,900, 기본 함장은 24,400, 그리고 기본 체력은 2,900이에요. 그 장갑은 선수, 갑판, 선미, 옆구리 전부 19mm입니다. 상부 구조물은 13mm, 주포 장갑은 10mm. 엄청나게 얇아가지고 얼 맞아도 아파요. 그 다음에 주포는 130mm 연장포가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총 6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양형포라 대공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스펙을 보시면 이 장전 시간은 유니크 이킵과 이 화력 증강 스킬을 찍고 3초, 주포 회전 시간은 10.8초, 분산도는 100m, 조준기를 끼고, 그리고 고폭탄 데미지는 1800, 화재율은 8%, 고폭탄 관통력은 21mm, 철갑탄 데미지는 2600, 사거리는 기본 12.3km, 그리고 탄속은 철갑탄, 고폭탄 둘 다 950m/s입니다. 그냥 쏘시면 맞아요. 철갑탄이든 고폭탄이든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 저각포라 쉽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뢰는 독구축과 같이 그냥 돌 뿐이에요. 애초에는 폭격형이라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지만, 어뢰 장전시간은 유니크 이캡을 끼고 142초, 어뢰 데미지는 14,600, 사거리는 10km에 피탐은 1.3km, 어뢰 속도는 65노트입니다. 그냥 진짜 도울 뿐이에요. 어뢰 데미지도 낮고 장전시간도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리고 어뢰각이 좀 안좋습니다. 어뢰를 쏠 때 좀 배를 틀어야 돼. 뭐 구축함이 어뢰 쏠 때 배 트는 건 똑같은 거지만 얘는 좀 더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대공은 얘가 대공강화 소모품이 있지만 그냥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기동성, 일단 최대 속도는 39.5노트고 여기에 이 속도기 이거를 끼시면은 기본 속도가 41.5노트가 나옵니다. 예, 엄청나게 빨라요. 기본 속도도 빠른데 속도기만 껴도 40노트가 넘어. 그리고 여기에 부스터까지 쓰시면은 더 빨라집니다. 이건 뭐 소구축 종특이라 빠른 거고. 그리고 선회 반경은 720m, 조탄은 4.6초, 기본이 4.6초예요. 좀 두네요 얘가. 다른 나라 구축과 비교하면은 조금 두네. 대신 이게 빠른 스피드로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피탐은 이 위장 20K과 은밀기동 위장 스킬을 찍으시고 6km, 대공은 3.1km, 연막 속에서 폭격 피탐은 2.9km입니다. 작아요. 소구축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뭐 기어링 뭐 52 이런 애들처럼 플레이가 가능하고 하버롭처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은 총 5개, 피해 복구반, 연막, 대공 강화, 수리반, 엔진 부스터,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 피해 복구반은 5초짜리, 그리고 연막은 소련제 연막으로 살포 시간이 20초, 그리고 연막 지속 시간이 97초. 대공 강화는 구축함용 대공 강화로 대공 데미지를 200% 늘려줍니다. 지속 시간은 지금 이 대공 강화 2킵을 껴가지고 36초고, 수리반은 초당 124를 채워줘요. 28초 동안. 그리고 수리반이 체력 비례여가지고 체력 스킬을 찍어주시면은 효율이 더 올라가요. 여기에 인디아 델타까지 끼시면은 수리반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거 뭐 부스터는 그냥 평범한 구축한 부스터로 최대 속도를 8% 올려주고 기본 지속 시간은 120초 2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그로조보이는 이 수리반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안 타고 구리다고 하니까 수리반을 받고 밸런스 조정을 위해 가지고 연막과 수리반과 엔진 부스터 기본 사용 개수가 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골모품과 이 추가적 제 스킬이 꼭 필요합니다. 둘 다 안 하면은 한 번씩밖에 못 써요.
대군 강화는 뭐 기본이 3개긴 한데 뭐 그냥 이 정도고, 다시 한번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배는 엄청나게 빠르고 주포도 고속 저각포로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소모품이 5개나 쓸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장갑이 엄청나게 약하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리플레이랑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퀵과 스킬로 넘어갑시다. 자, 맵은 안식척, 항모는 팔티어 항모가 한 대 있고 후축함은 3대씩 총 6대가 있습니다. 뭐 시작하면은 일단 두 가지예요. 캡을 다이렉트로 가든가 아니면은 양 사이드를 돌면서 시야 제공을 하든가. 일단 뭐 캡을 들어가실 때는 먹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함재기가 둥둥 떠다니고 이 디모인 같은 애들이 레이더를 쓸어 바짝 붙는 게 확인이 됐다, 쉬세요. 어차피 이렇게 캡이 섬에 둘러싸인 곳에서는 구축함이 좀 죽기가 쉬워요. 괜히 운전 잘못했다가 박는 순간 죽어버리고, 레이더에 잘못 걸리면은 죽어버리고, 캡 갔다가 괜히 함재기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버리고. 일단 구축함은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팟도 하고 캡도 하고 어그로도 끄니까 딜은 부가적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캡을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함재기가 날아오고 적 구축함이 와가지고 어뢰를 쏘고 적 디모인이 와가지고 레이더를 깐다, 말씀드렸다시피 쉬세요. 괜히 버티지 말고. 버텨서 살 순 있어. 대신 개피로 살면은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4명 5명이 보면은 그냥 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함재기 날라오고 디모인이 바짝 붙고 어뢰가 날라온다. 뒤지고 좀 더 가서 그로저 보이는, 그러니까 소구축은 포가 고속 저각포라 좀만 쏘실 줄 아시면은 멀리 있는 적도 쉽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랑 맞다이 깔 때 거리를 벌리시는 게 좋아요. 괜히 가까이서 맞았다가는 질 수가 있어요. 뭐 가장 좋은 건 어뢰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 거긴 한데. 구축으로 구축 대 구축 포격전을 한다. 거리를 무조건 벌리세요. 구축함은 그렇게 상대하면 되고, 그럼 순양함은 어떻게 상대하느냐. 선제 공격은 하지 맙시다. 괜히 잘못하면 고폭탄 맞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구축함을 고폭으로 때린다, 뭐 철갑으로 때린다 할 때는 어그로가 딴 데에 끌렸을 때 서포팅?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람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뢰 쏘시고 뭐 고폭탄 멀리서 던지고 백 가면 철갑탄 쏘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연막 깔고 쏘시든가. 대신 연막 깔고 쏘실 때 뭐 주변에 구축함이 있는지 레이더 배가 있는, 레이더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연막에 오래 죽치고 있으면은 어뢰 날라와가지고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레이더 배가 가까이 와가지고 레이더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지 마시고. 그리고 피탐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너무 근접하지 마세요. 충분히 배를 돌려서 튈 수 있는 공간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곽을 돌고 있는데 상황이 안정됐다, 캡을 먹으세요. 순양이나 전함이 캡하게 두지마. 왜냐, 그러면 죽거든. 뭐 운이 좋으면 저렇게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순양함이나 전함이 캡을 먹기 시작하면은 피탐 때문에 쳐맞아요. 그러니까 캡을 먹을 수 있으면 먹으시고. 이렇게 구축함이 가까이서 보였는데 주변에 막 전함이 있다, 연막 깔고 숨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속도 줄이시고. 뭐 경험만 충분하시다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실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 줄이고 연막 까는 거예요. 뭐 머리 밀어서 싸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앞에 전함이나 순양함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 밀었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멈추고 연막 깔자. 뭐 연막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막 애들이 친다, 버리세요. 연막 아깝다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구축함이 스팟을 해줘야 되는데
연막에 숨으면은 탓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릴 땐 버리자. 그리고 지금 구축함이 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동 아니 활동 범위가 겹쳐. 여기 겹치면 안 돼요. 이 전화 시마카제가 씨를 갔으면은 씨를 먹었을 겁니다. 최대한 안 겹치게 이렇게 구축함이 둘이서 다니면은 잘못하면 둘다 죽어. 지금은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런데 비등비등한 상황이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춘향한가 뭐 항모 좀더 가면은 전함이 고폭탄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행동 반경? 행동 반경이라고 해야 돼? 활동 범위라고 해야 돼? 안 겹치게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뭐 초반에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나는 뭐 구축함 하나 죽이고 죽었으니까 밥값은 했다. 안한 거야. 구축함은 죽으면 안 돼요. 다이다이 상황은 최대한 피하셔야 돼. 뭐 어쩔 수 없이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 충분히 살수 있는 상황에도 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괜히 뭐 영화 같은 거 봐가지고 개돌해가지고 하나 죽였다 뭐 이런 거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축함은 오래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스팟하고 캔 먹고 어그로 끌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뭐 구축함만이 아니야. 순양함이나 전함도 똑같아. 오래오래 살아남으셔야 돼. 순양함은 올라운드여가지고 구축함 도와주고 전함 도와주고 대공 지원도 해줘야 되고 레이더 있는 애는 레이더도 깔아줘야 되고 가끔 라인 밀 때는 헤드온해가지고 라인도 밀어줘야 되고 전함은 라인 파괴할 때 앞장서야 되고 진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 죽이고 죽었으니 밥값 했다. 이런 생각은 최대한 버리세요. 뭐 이제 이러다가 끝나요? 뭐 이러다가 끝나니까 이제 리플레이는 그만 보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그로즈보이는 하바로처럼 해도 되고 뭐 기어링, 52 이런 애들처럼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피탑이 최대한 줄이면 6km니까 그러니까 좋은 피탑을 이용하셔가지고 막 붙어 다녀도 되고 아니면은 빠른 스피드와 고속 저각포를 이용해서 싸돌아 댕기면서 전함들이나 순양함들 어그로 끌고 가장 중요한 건 운전이니까 뭐 이거 일단 구축함이랑 뭐 순양함 이런 애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일단 구축함은 금투전은 최대한 피하세요. 너도 한 방, 나도 한방 어뢰가 있으니까 막 맞닥뜨렸다 충분히 튈 거리가 되면은 배 돌리시고 대신 돌리실 때 어뢰 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배 돌려서 거리가 벌어지는 순간 폭격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뭐 어뢰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칠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레이더나 함재기가 구축함을 스팟해 줬다 그리고 뭐 폭격을 해도 나를 보는 애들이 없으면은 폭격하시고 뭐몇 놈이 본다 치면은 그냥 기동샷 그러니까 기동사격을 하시면서 쏘셔도 되고 기동사격은 솔직히 실력발이고 그리고 순양함은 말씀드렸다시피 선제 공격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어그로 끌린 순양함들만 패시면 됩니다. 고폭탄으로 막 특수신관을 찍으셨으면은 25mm, 27mm 장갑까지 때릴 수 있는데 얘 장갑이 어디가 27mm고 25mm인지 확인 꼭 하시고 측면을 깠다 철갑탄 쏘시면 돼요. 대신 뭐 시타델 같은 것들은 엔간에서는 튕길 수 있으니까 거리 확인하시면서 쏘시고 그리고 전함은 그냥 거리 유지하시면서 보통 뭐 10km면 충분히 때리면서 전함탄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고폭 쏘시면 돼요. 뭐 옆구리 깠으면은 철갑탄 쏘셔도 되고 막 제가 딴데 보고 있다 연막 깔고 쏘셔도 되고 연막 안 깔고 뭐 운만 있으면은 쏘셔도 되는데 전함은 좀 쉽게 때리실 수 있어요. 애초에 전함들은 기본 장전 시간이 30초 때 주포 회전도 느리지 허리도 안 좋지 전함은 좀 쉽게 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모 그냥 아군이랑 붙어 다니세요. 괜히 잘못 덤볐다가는 로켓이랑 급폭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군이랑 붙어 다니자.
그리고 어뢰는 언제 쓰느냐? 그냥 쏘고 싶을 때 쏘세요. 대신 뭐 가이드라인에 맞춰 쏘자. 뭐 리드샷, 뭐 예측샷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초보한테는 추천 안 한다. 괜히 쐈다가 다 빗나갈 수 있으니까. 많이 타보셨으면은 그냥 감으로 쏘실 수 있어. 얘가 이 정도 틀고 있으니까 여기다 쏘면은 맞겠지. 뭐 근데 그로저보이까지 키울 정도면은 초보는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쏘세요, 어뢰는. 근데 기본은 가이드라인이다. 근데 뭐 구축함은 뭐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오래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스파 타고 캡 하고 어그로 끌고 이게 다예요. 대신 뭐 그로저보이는 탄속이 빠르니까 하바롭처럼 쏠수 있다. 계속 반복이네. 자, 그러면은 뭐이 정도로 하고 EP과 세팅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팅입니다. 일단 세팅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로저보이 유니크 이퀍과 주포 장전기를 좀 비교해 봅시다. 먼저 유니크 이퀍은 주포 장전 시간을 18% 줄이고 주포 회전 속도를 7% 줄여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주포 회전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뢰 장전 시간은 10% 늘립니다. 이제 주포 장전기. 주포 장전기는 장전 시간을 12% 줄이는 대신 주포 회전 속도를 14% 까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야. 더 느려진다는 거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니크 이퀍에는 어뢰 장전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안 좋은 거 아니냐 할수 있어요. 뭐 주포 장전 시간도 빠르고 주포 회전 속도도 좀더 좋은데, 근데 그로저보이는 포격 부축이야. 어뢰 장전 시간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장전기를 끼다가 유니크 이퀍이 떴다. 땄다. 딴 거지. 끼세요. 무조건. 껴서 나쁠 거 없어. 무조건 좋아. 약간 0티어 이퀍이에요, 얜.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한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1번은 주무장 강화, 2번은 엔진 부스터. 엔진 부스터가 없으시면은 엔진 강화나 조타 강화 둘중 하나 끼세요. 그리고 3번은 조준기, 4번은 엔진 이퀍, 엔진 출력 강화 이퀍. 뭐 허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조타 이퀍을 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쬐끔 안 좋은 거야. 다른 나라 구축에 비해서 쬐끔 안 좋은 거지. 뭐 하바롭이나 하루구모처럼 그냥 굼벵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 이퀍을 끼시면 되고, 그리고 5번은 위장 이퀍. 기본은 위장 이퀍인데 그냥 나는 하바롭처럼 싸돌아 댕기면서 포격이나 하겠다 그러면은 이때 조타 이퀍을 끼셔서 허리를 보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6번은 뭐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주포 장전기를 끼시다가 유니크 이퀍을 받으면은 그때 유니크 이퀍을 끼시면 돼요. 간단해. 원래는 대공 세팅도 말할까 했는데 이게 대공이 이게 리워크가 되면서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가 됐어. 예전 그로저보이는 대공 세팅 했으면은 미드웨이 함재기도 싹다 갈아버렸는데 이젠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대공 세팅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스킬. 스킬은 크게 보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세팅이랑 추격 세팅, 아까 그냥 은밀기동 찍는 세팅, 그리고 포격 세팅, 위장을 포기하고 포격에 관련된 걸 찍는 세팅이에요. 먼저 평범한 세팅은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거, 이걸 일단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뭐다 이게 기준이긴 한데, 먼저 표적 경보, 예방 정비, 그리고 최후 저항, 비상 기동, 다음으로 내구 증가, 추가 적재, 화력 증강 이렇게 찍으시고 은밀 기동을 찍으시면 됩니다. 뭐 나는 어차피 잘 뚫리지도 않은 거 화재율을 늘리겠다 하면은 이거 불내는 거 찍으셔도 돼. 대신 3포인트는 뭘 뺄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뭐 내구 증가 빼고 싶다 하면 빼셔도 되는데 좀더 생존에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추격 세팅은 난 예방 정비를 찍으시고 그다음에 최후 저항, 비상 기동, 내구 증가, 추가 적재 이렇게 찍으시면은 11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8포인트를 은밀 기동과 정밀 탐지에 박으시면 됩니다. 그냥 추격 세팅은 구축함 찾아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찾아내가지고 야얘 여기 있다 잡아라 하는 거고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정밀 탐지 찍는 거야. 포격 세팅. 이 포격 세팅은 특수신관을 찍어서 고폭탄으로 27mm 장갑까지 뚫는 세팅입니다. 이것도 뭐 다를 거 없어요. 이 빨간 박스가 총 11포인트인데 나머지 8포인트를 특수신관과 탄정확정에 찍는 겁니다. 예, 은밀기동을 포기하기 때문에 피탐이 커져요. 위장 이퀍도 빼버리고 이 조타 이퀍을 끼면은
피탐이 7.3가 거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커진 피탐을 커버하기 위해서 탄정 확정을 찍으시면 돼요. 뭐 하이브리드로 나는 은밀기동을 찍고 특수신관을 찍겠다 이러셔도 돼.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만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I hope you're not in her.